D자로 해놨네. 자, 여기도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낚시하셔도 돼요. 여기도 낚시하시는 분 계시네요. 여기는 이렇게 주차장에서 아무데나 세워놓고 차박하셔도 되고요. 여기 오른쪽 요 건물, 요 건물이 화장실이에요. 요 화장실도 양호합니다. 아, 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 안쪽으로도 괜찮은데 낚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캠핑카나 이런 데는 좁아가 진입로가 좁아서 들어가기 힘드실 거야. 아무튼간에 포인트가 저쪽이 포인트가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가면 1차선이에요. 1차선 저 안에 엄청 복잡합니다. 나중에 주말에 오면 차 돌려서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저희도 아무튼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갯바위 포인트고 뭐 낚시 포인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안쪽에 차 돌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막아놨네. 막아놨어. 들어왔네요. 어. 딱 여기까지는. 백구야, 안녕. 다음에 또 봐, 백구. 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 신시도 항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신시도 항 이정표가 있어요.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여기 길도 잘 해놨네. 어? 네. 아까 그 잔디밭이 여기입니다. 그래. 야. 이렇게 위에서 차박할 수 있게 이렇게 딱 자리가 있어요. 와, 잔디밭입니다. 잔디밭. 이거 아무 곳에서나 자리를 잡아서 차박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까 저 밑에서 뭐 텐트를 이렇게 막 치나 했더니만 여기가 치는 장소가 있네. 그렇네. 이거 보니까 여기를 걸어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겠더라고. 자, 왼쪽은 레저 보트, 이제 그런 거 이제 레저용 주차장이고, 지금 오른쪽은 일반 자가용, 오른쪽 일반 승용차. 여기 해양경찰서 그 뒤쪽에 휴게소도 있고, 여기 명성휴게소, 그 다음에 우측에 화장실 있고, 이곳에서 차를 세워놓고 차박하셔도 됩니다. 낚시할 수도 있고요. 아까 봤던 곳은 저 위에. 저 위에 되게 좋네. 좋은 것 같아. 여기도 좋고. 자, 여기서 그냥 낚시하시면 돼요. 차 세워놓고. 범인님은 날개가 참 맛있나봐요. 날개 맛있어요. 날개 먹으면 바람 난다던데. 그건 쓸데기 없는 얘기예요, 다. 먹는 거에 의미를 두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범인님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또요? 예능을 하는데 다큐로 하면 어떡해요? 내가 아, 저도 좀 박지 예능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오늘 안 좋네요. 구름이 많이 꼈네. 던졌습니다.
뭐를요? 간만에 원투 던졌네요. 잔잔하니 좋네요. 최 프로가 낚싯대를 한번 건져보겠다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 근데 차박은 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차박 아니면 이런 데서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여유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 차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뭐야? 지렁이가 그대로 있네. 이틀 자체가 없었네. 아, 저런 거는 이제 고기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저 정도면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낚시하다가 배가 한척 지나가는 걸 봤는데 이런 경우도 처음 보네요. 김 구출 작전. 떨어뜨리는 김 자루를 올리고 계세요. 추워서 안 되겠어요. 입질도 없고, 안 잡혀, 안 잡혀. 신시도항이 한 3월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네요. 여기 주변에 물어봤더니, 어쨌든, 오늘은 낚시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측에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차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있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휴게소도 있고 좋습니다. 아주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왼쪽은 여자 화장실, 오른쪽은 남자 화장실. 자, 서울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잠깐 한 곳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좌회전하면 이제 군산이고, 원래는 군산 쪽으로 가야 되지만 잠깐 이곳 잠깐 소개 좀 해주려고 우회전합니다. 여기가 새만금이에요 지금. 뭐라고 채프로? 새만금이요. 자, 여기서 저희는 언덕길로 신시전망대 오른쪽으로. 여기가 신시전망대 휴게소네. 저희가 전망대가 뭐네.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 광활한 벌판이 보입니다. 아주 그냥 단체로 차박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여기 아무 곳에서나 차박하셔도 돼요. 널리 차박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차박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저는 소개하고 이제 서울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 올 게 아니었는데 일정에 없이 전주에서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다가 내려온 김에 급하게 오는 왔는데 아주 짧고 굵게. 힐링하고 가요. 자, 이제 서울로 갑시다. 오랜만에 범인은 길 있으면 간다. 안녕.